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실령님을 모시게 된 사연. 사연, 동기. 동기, 네. 네.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요. 아, 신을 받게 된 동기요? 네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네. 금융계통에 한 6년 있다가, 네. 이제 그만두고, 영동사거리에서 이제 안반테라는 레스토랑을 했었어요. 아, 레스토랑을? 네. 그게 첫 장사였겠죠. 그래서 장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도 하고, 네. 햄버거집도 하고, 네. 해물탕집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네, 야식집도 하고, 네. 뭐, 이제 유흥적으로도, 네. 뭐, 눈도 하고, 네. 하여튼 장사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잘될 때 이제 화려한 직업도 해봤다가, 안될 때는 뭐 이제 야식집도 했다가, 뭐 한 8평짜리. 네. 그 380만원짜리. 네네. 그래갖고 권리 320 주고. 네. 그래갖고 이게 때리면 무너지는 책상 놓고 한 3개 정도 테이블 놓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야식집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아, 네. 잘도 됐다가 안 됐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을 받을 무렵에, 네. 그 무렵에 좀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아, 사업을 많이 하셨다. 네, 장사도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 밀어주다 보니까, 네. 좀 잘못돼서 통째로 그 사업체도 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도 이렇게 손을 댔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망한 것도 크게 망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깡통만 차면 그지라 그랬겠지. 그래갖고 이제 다 그렇게 되니까, 네. 이제 몸도 아파지고, 이제 사업체는 뭐 한 5개 정도 문을 닫아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도 많이 해먹고 어떻게 일어설 길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몸에 거뜬해야 문을 열 거 아니겠어요, 또.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허리를 못 쓰고 한 달 보름을 아파서 누워 있고. 아, 그 소위 말하는 신병? 그때 그게 신병이었던가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신 안 받으면 이제 굿하면 신 안 받아서 굿도 많이 했고 저는. 네. 근데 가야 될 제자는 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신을 안 받으려고 무던히 예를 썼거든요. 네. 진짜 이 길을 왜 접어드나 하고 참. 왜 무당이 돼야 하나 싶고. 네. 그래서 진짜 약 먹고 자살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을 안 받으려고 차선책으로. 네.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 안 나오면 이제 해보겠다. 네. 근데 진단이 안 나와요. 수술 스케줄까지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7장사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이제 상업대감을 받으려고 사실 올라갔어요. 제가 아, 머리를 쓴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상업대감을 받을 게 아니었던 거지. 몸이 더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문이 터졌다고 봐야 돼요. 일을 하면서.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몸은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면 신을 받은 게 아니라 대감을 모시려고 올라갔다가. 갔다가 말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의 원력이든 어쩌든 간에. 네. 이제 때가 돼서 터졌네,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예, 신의 길을 가라고 한 거는 제가 30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 30살 때부터. 근데 그걸 거부하고 한 12년 정도 왔더니, 네. 몸조리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동안 잡아뜨렸다가 섰다가 막 이랬어요, 12년 동안. 아, 12년 동안. 제가 고집이 세니까, 네. 하고 또 이제 오뚜기 정순이로 또 일어나고 했는데 또 무너지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됐었던 시절들인데, 네네.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선수도 틈도 없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네. 몸까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상업대감을 해서 다시 문 닫아놓고 열고 하려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상업대감이 아니었던 거죠. 몸이 더 무겁고 더 아픈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군님 의대 있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 말문이 터진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신의 길을 안 가겠다고 내려오니까 몸은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양심이 있지 몸이 괜찮으니까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개그지가 됐으니까 어떡해. 그 나를 그 넓은 거실에 아는, 네. 지인이 연탄난로를 펴줬어요. 아, 연탄난로. 연료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탄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족발을 매일 먹는 거야. 아, 족발. 좋아하지도 않는 족발을. 그거를 하루에 그 돈 없으니까, 네. 그 편의점 가면 그 장자족발이라고. 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건데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때 먹어보니까. 아, 그래. 하루에 3팩씩 꼬박꼬박 먹는 거야. 왜냐면 내가 무당이 맞으면 눈으로 보여달라고. 네. 너무도 건방졌던 거죠 제가. 그렇죠. 겁이 없던 거지. 보여주라고 자꾸. 양심이 있으니까 몸은 괜찮아졌으니까 긴 거 같아. 네. 그리고 한 3일을 제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눈으로 보여달라는 소리만 3일을 했어요. 3일을?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 화장품 그 이제 방판을 해요. 아, 방판하는 지인분이?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이제 홀딱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사지도 해주고 샘플도 주려고 이제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전화가 와서 해서 언니 화장품 못 쓴다 돈 없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언니 내가 샘플도 주고 언니 관리 좀 해주려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했더니 아무튼 오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마사지를 해주더라고. 얼굴이 너무 안 됐었던가 봐. 네네. 그랬더니 뭐 샘플 이것저것 뭐 화장품을 잔뜩 내려놓더니 얘가 네. 마사지를 하면서 언니 우리 신랑이 지금 달랑달랑 하잖아. 지금 달랑달랑 한 뜻이? 왜냐면 데모를 하고 있어갖고. 아 데모. 대기 발령 상태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얘가 답답하니까 점을 보러 갔지. 네. 갔는데 거기서 그랬던가 봐 구슬하라고. 네네. 근데 그걸 번떡 일어나더니 나도 모르게 야 몇 월 며칠 날 어? 복식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랬던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게 그러면 신령님의 시발점이 됐네요. 그런 거죠. 네. 그 신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때는. 네네. 그랬더니 정말 그날 복직이 된 거예요. 아 그날 복직이 돼서. 복직이 돼가지고. 네네. 근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가 퍼지는 거야. 아 일파만파. 그 주변의 지인들부터 좀 봐달라고 막. 근데 저희 집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 마룻바닥 하나 깠던 게요 맨날.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쑥스럽기도 하고 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냥 동그랗게 앉혀놓고 그냥 발 이렇게 봐줬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맞았던가 봐요. 네. 다음 날에 또 그만큼이 오고 계속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니 이 상을 하나 딱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이제 사는 집은 내놓지도 않고 네. 갑자기 제 동생 보고. 집 보러 가자 그러더니 네. 저 안성으로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네. 그 꼴짝이에요 거기. 오지 마을이에요. 그 소리 듣기로는 네. 짜장면도 시켜도 안 온다는 그곳. 네, 거긴 배달이 잘 안 와요. 혹시 온다 하더라도 불어요 오는 동안. 그래서 오지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거기 이거 혹시 무당 주냐 그런 거예요 제가. 네네. 안 할 건데. 그때 거기서 너무 좋다는 거지. 네. 근데 그 주인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야. 세탁소. 네. 근데 그 터를 들어서자마자 네. 이 터에서 여기는 보니까 화가가 살았다고. 네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화가였었는데 네. 돌아가셨다고 사시다가. 아. 그러니까 신은 네. 신이 이미 알고 인도를 한 거예요. 영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네. 제자가 하도 안 간다고 하니까 네. 이래도 안 가겠느냐는 얘긴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을 보여주신 거죠. 이 이제 체험으로 그래서 거기서 불복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을 얻어놓고 계약을 하고 네. 거기 수리 좀 해주세요 막 오지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갖고 착한 가격에 착한 새 마음에 들어서 네. 계약을 딱 해놓고 와서 이제 해놓고 뭔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왔는데. 아. 이제 저질러졌으니까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집을 내놓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또 마침 내가 이사하는 날 집이 딱 나갔어요. 아 다행이게. 이 신령님 뜻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신의 길을 접하게 되고 네. 글로 이사해서 이제 신굿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신령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의 길을 가기 전에 신령님 전에 네. 좀 건방진 소리야 지금 생각해보면. 네. 어디 건방지게 신령님 전에 네네. 그때 신령을 모르니까 그랬겠죠. 그렇겠죠. 산천 안을 메고 네. 나 잃어버린 명예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나 빚진 거 갚아달라고 이랬어요. 아, 조건을 거셨네? 내 신령님 전에 애기니까 몰라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세월 지나서 한 14년 됐으니까 네. 엄중하고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갈 건데. 그렇죠.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나 안 갈 건데 신령님이 자꾸 나 꼬셔서 데리고 간 거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배짱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 들어주셔서. 아 그래요? 네 많이 벌어서 빚도 갚고. 네. 근데 보증권이었어요. 홀랑망하고 보증권이 제가 한 5억 7천 정도 됐었던가 봐. 보증권만. 아 보증권만.
혼란 거지가 된 상태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신령님 길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암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제 지인 저희 형님들. 네네. 지인들이에요. 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무당이 돼야 하는데 무당께 네. 가야겠는데 돈이 없다고. 네. 그랬더니 한 분이 통장 대 내주셨고. 네. 또 한 분은 얼마 세 군데에서 돈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하나는 친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간데 돈이 모자르길래 네. 통장 대 주신 분한테. 네. 이만저만한데 언니 나 돈이 모자라 더 써야 되겠다고. 네. 아이 그래도 이 작고사 그럼 알아서 써라 이러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도 물론 연락을 하고 살지만. 네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렇죠. 저를 살려주신 은인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네. 빚만 잔뜩 있는데 네. 신의 길을 가는데 가지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넘치지는 않지만 맞춰서는 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령길 이제 신굿을 하고 모시고 와서 이렇게 거기서 오지에 사는데 네. 손님이 어쩜 이렇게 꾸역꾸역 많은지. 네, 제가 듣기로도 네. 손님이 좀 너무 많아서 네. 뭐 새벽 1시까지도 2시까지 2시까지 점을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근데 제가 간판도 없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 인제 부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간판을 네. 가게니까 다른 건데 네. 그런 것도 안다는 게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신령님이 탑잡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간판 없고 표시 없고 네. 창피하니까 무당간 거 누가 알세라. 그게 제 생각이었던 거고 그게 불과 소문나는 게 한 달 보름 되니까 소문 다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지마을로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간판도 없고 뭐 표식도 없는데 전화 한 통화로 연결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시더라고. 네. 그 세월을 제가 이제 밑에 지방에 있다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이 그렇게 콱콱 앉아요. 매일 찾아와요. 전화 한 통화로. 네. 그래서 많은 거를 이렇게 많은 손님들 휘어다 주셨고. 네. 그리고 제가 제자가 되면서부터 한 보름 있으니까 천리를 내더라고요. 아 보름 있으니까. 보름 있으면서부터 천리를 내가지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빚 갚아야 되잖아요. 벌었으니까. 네. 내 배짱도 좋지. 내가 신길 가면서 가옷 빠지게 빚도척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3년을 기다려주시든가 네. 내가 파산 신고를 하든가 네. 배짱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돈 거짓말은. 네.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무당이 되는데 나 3년만 기다려주라고. 네. 갖고 합의하에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파산하든가 기다리든가. 그랬더니 기다리는 쪽으로. 네. 그렇게 돼서 신령님 모시고 오는데 무슨 3년이에요. 내가 딱 그 되면서 천일 뛰어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이 일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는 해서 급한 것들 이렇게 가림을 잡고 그 이후부터 벌어서 갔는데 그 시간도 길더라고요. 네. 신령길 모시고 오면서 지금은 이제 행복하지만 네네. 참 힘든 시절도 많았고 또 신령님을 안 모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에 오게 된 동기는 장사와 사업과 하면서 몸도 아프고 네. 그런 수많은 과정, 직업을 많은 걸 바꿔가면서 네. 그게 바로 신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될 만하면 꺾이고 될 만하면 꺾이고 이랬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네. 될 만하면 또 누가 또 돈을 훅 가져가고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는데 네네. 제가 신의 신령님 모시고 하나 감사한 거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안 하고 아프질 않았어요. 네. 그전에는 인사가 어디 아픈데 없냐였거든. 네. 무난 인사를 오거나 누가 전화를 오면 네. 어디 아픈데 없냐고. 네. 그래서 신병이 참 무서운 거다. 무병이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많은 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몸이 또 건강해져서 감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령님 모시게 된 동기가 네.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있지만 네. 신의 병으로 그걸 극복해서 신령님을 모셨는데 네. 여지껏 이제 세월이 12, 3년, 10 이렇게 넘어 14년째 14년째 넘어오시면서 네. 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는 신령님 참 잘 모셨다. 너무 잘 모셨죠. 이제 그런 생각이신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명예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명예는 찾으신 거나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네네. 더 이제 뭐 그전이 더 낫다 지금이 낫다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명예 부분은 네. 근데 제 소망은 조금 더 찾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네. 오늘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무병이라든가 내가 사업하는데 자꾸 자초가 되고 뭘 해도 되지 않고 꺾이고 자꾸 이런 분들 네네. 알 수 없이 아프신 분들 꽤 많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처럼 고민했던 사람들 네. 저는 고집이 센 편이에요. 네네. 많이 센 편이지 네. 저 정도 되시는 분들 네.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시다. 네. 확신이 있어도 안 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지금 이렇게 무병이라든가 힘든 시간을 거쳐가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라고. 네. 어떤 길이 됐던.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령님 모시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네. 저한테는 큰 백그라운드이기도 하지만 네. 큰 힘이기도 해요. 네.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하면서 주신 원력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해서 네. 내가 그 신을 받게 되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네. 굉장히 내가 고민했던 시절들이 커요. 이 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응? 왜냐면 그 전만 해도 무당이란 직업에 대해서 네. 그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터부시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더라고요. 네. 이것도 직업관에 들어가 있고 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실령님 전에 명예도 찾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네네. 그래도 내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네. 소박한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이걸 하다가 또 잘못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 반복된 세월들을 네. 살면서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만큼은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네. 내가 평생 직업,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당황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나름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고쳐줬다는 소리도 들었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힘든 사람들 네. 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거죠? 아이 그럼요. 제가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점상에 앉아서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이 측은해요. 네. 왜냐면 그런 케이스는 돈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겪었던 바라 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 양반들을 상담도 해드리고 네네. 제각집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적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특히 무병을 많이 아시고 네. 사업이 몰락하고 뭐 지금 오갈 길이 없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 당황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고 지표가 될 수 있다라면 네. 좋은 일 하고자 해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신병, 무병 앓는 분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